키스는 남녀 사이 관계를 점검하기 좋은 일종의 거짓말 탐지 같은 거지. 키스가요? 응. 날 진짜 사랑하는지, 의무적으로 대하진 않는지, 혹은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, 심지어 그녀가 날 만나기 전에 키스했던 남자들에 관해서도 알 수 있어. 그 여자의 과거를 키스로 알 수 있다, 뭐 그런 거예요?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연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거든. 키스를 해보면 과거 연인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. 특히 여자는 키스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키스를 할 줄 모르거든.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? 모든 키스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키스는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의 연애 이력을 밝히는 게 아주 좋은 기술이지. 여자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? 남자를 너무 얕잡아 보진 마. 특히 나 같은 남자는 더욱더. 그럼 내 연애 이력은 어떤데요? 이렇게